저는요 그러면 소원 네. 계산해주기 계산해주기 렛츠고 저도 이거 할게요 100만 원 선? 저 큰데요? 따라가주세요 기룩 기룩 뭐야 아 렛츠 고 저희 결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넷! 원, 둘, 안녕하세요 뷰입니다 아, 자 일단은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섭외가 들어왔을 때 스태프분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 왜요? 왜요? 스태프분들께서 걱정을 하셨다고요? 우리 스태프요? 그 다음에 네. 뭐 패션을 뭐하러 쓰면서요?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은광이 형 걱정을 아, 사실 그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네네네. 어떤 직원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제넘네요 저기 지금 목이 타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누가 감히 우릴 평가하지? 패션에 대해서는 뭐 멜로디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새사페 TV에서 알고서 오늘 우리 옷장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갖고 싶은 것만 이렇게 쇼핑하고 다 챙겨가도 되는 거예요? 조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뭐 걸려 있는 게 또 재밌지. 인생은 등가교환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등가교환 그거. 등가교환 법칙이 왔습니다. 네. 오늘의 등가교환은요. B2B 2대2 팀전 주어진 상황에 맞는 가을 룩을 코디하라. 가을룩. 정말 지금 시즌에 딱이에요. 응? 지금 가을 옷을 아직 하나도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근데 나 좀 올라왔어 요즘에 가을 패션. 되면은 가을 되면은 늘 입던 분홍 추리닝 입고 다니실 거 같아요. 아 그거는 미안해. 교복 교복. 팀을 나눠야 되는데 어퍼라 뒤집어라 할까? 저 이거 낼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퍼라 뒤집어라. 뭐야? 좀 올라왔어 묵지를 합시다 묵지 그래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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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왜 그래 이겼다 이겼다 한번 이겨보죠 우리 팀 이름 뭐 간단하게 뭐 정하고 팀 이름이요? 팀 이름 그래도 좀 있어야 저희는 뭐 멜라닌이죠 아 그렇게 또 경기도 할까요? 경기도 근데 현식이도 경기도잖아 그러면 용수 갑시다 용수 용수? 네, 용인수원에서 오케이, 오케이 용수 용수팀 용수철 해요 그냥 용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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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용수철, 용수철.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멜라닌 멜라닌 네. 오. 오. 저희의 이름이 적혀있는 자, 아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바로 그냥 은광이 형. 왜냐면 가장 변화를 크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해외 일정 사이 자유시간 룩. 근데 은광이 형이 거의 그냥 호텔에서 게임만 하고. 안 나와요. 뭐 아무리 호텔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멋있는 파자마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얜 좀 까다로울 것 같으니까 민혁이 형 뽑아야겠다. 어허. 와, 보이는 라디오 출근 룩 약간 요런 게 꾸안꾸 느낌 약간 아니에요? 꾸민 듯 안 꾸민 좋습니다 제가 창섭 씨 거 네. 결혼식 하객 룩 짜잔 그러면은 은광이 형이 이제 네네. 곧 하게 될 뮤지컬을 은광이 형이 골라준 룩으로 입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좋다 제가 그거를 입고 가면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요. 서로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좋아요. 우리. 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슬랙스에 니트를 한번 입어봤고요. 평상시에도 종종 입기 때문에 착용을 해봤고요. 네네. 다 잘 어울리니까 뭐 자유롭게 골라주셔도 되는데 오버핏 사이즈를 좀 피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엑스 스몰이나 스몰 정도로 꺾이는 퍼지게 스판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 진짜 크다. 저는 원래 제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몸의 아. 라인에 정확히 떨어지는 옷들을 좋아해요. 일자 핏으로. 그런 게 좋은데 은광이 형은요? 편안함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추리닝을 안 입을 때는 셔츠, 슬랙스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저는 원래 사복을 좀 아메리칸 캐주얼, 밀리터리 복각한 워크웨어 항상 거의 뭐 진 요즘 카고 팬츠도 많이 입고 그런 느낌 하, 오케이 근데 네. 워낙 서로 잘 알아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빨리 가서 고릅시다 아
아, 먼저 가는 게 먼저 고르는 건가요? 가자! 가자! 우리 먼저 가. 가. 봐주는 거야?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 급한데? 가세요. 잘 모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차피 저희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네. 빨리 촬영 끝내고 싶어 하는 친구 하나랑 옷 잘 못 고르는 친구 하나랑. 만약에 우리가 웃긴 거 골라줬는데 웃기게 입혔는데 우리가 이기면 그 사람들 그 웃긴 거 입은 채로 몰라, 계속 해야 되잖아. 맞아, 그건 그래. 그치? 바로 골라보자. 그럼 그럼 오케이. 아, 근데 웃긴 게 없네. 다 이쁜 거만 있네 여기. 그리고 뮤지컬은 좀 어두워. 나 후회털이 안 입히고 이렇게 입히고 싶은데 가방, 하얀 가방 옆에 입고 이렇게. 안 돼. 가을이니까 코트를 한번 입을까? 세울. 세오리? 세오리? 더오리야, 더오리. 시어리. 더오리, 더오리라고 해주시. 더오리인데. 더오리. 아, 민혁이 형 뭐 입히지? 이거 뭔가 민혁이 형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요것도 후보. 됐어. 나 됐습니다. 우린 됐어요. 오케이. 현식이랑 딱이에요, 진짜. 입으면. 민혁이 형도 가끔 저렇게 입는 거 봤어요, 나도. 자, 현식아! 민혁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쁜데? 귀엽다. 매중 키친에. 와, 이 색깔 귀엽다. 핑크색. 아, 귀엽네. 내가 탐나는데? 은광이 형. 어렵네. 추운 쪽으로 가면 겹쳐 입어야 되니까. 슬로베니아는 뭐 북유럽 이런데. 어, 그치. 이렇게 이 정도로 가고. 레이어드야? 갇혀 입는 거? 다 위에? 감기 걸리지 않게. 여기 또 입힐 거야. 진짜 추운 데로 가나 보다. 그럼 나도 확 갈까? 다음 달 귀가 내내 이렇게 입고 가야 돼. 오케이. 나는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뭐 성심성의껏 네. 진심으로 코디하신 거 맞죠? 진짜 머리 아프게 했습니다. 보안권이 있다 보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저는 네. 정말 가을에 어울릴 만한 이제 색상과 셔츠부터 준비해봤습니다. 자, 셔츠 보면 현 씨가 좋아하는 진짜 트랙 남방. 네. 이것도 비커. 제가 딱 봤을 때 처음 꽂힌 남방이에요. 오. 여기에다 어울리는 바지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카고 느낌 또 많이 입는다고 해서 카고 네. 색상이랑 좀 비슷한 카고 색상이요? 이런 색상 아니에요? 베이지에 가깝지 않나요? 이런 카고 바지 많이 입었는데. 카고 바지가 뭔지 알아요? 옆에 주머니 달린 거 아니에요? 패스하고 이거 무슨 바지죠? 여기다가 딱 보시면 트리오리. 아까 더울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들렸어요? 다 들었죠. 혹시나 심심할까봐 현식이가 또 그림을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화가 모자. 언제부터 그게 화가 모자가. 현식이랑 뭔가 잘 어울릴. 그런 모자 많이 쓰죠. 네. 네. 이런 것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네. 탐정 같아요. 탐정. 뮤지컬을 네. 디테일하게 탐정하는 느낌으로. 탐정 룩.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또 해볼게요. 민혁이 형이 좀 오버핏을 좀 좋아한다고도 했지만 겉옷은 핏에 맞게 흰 백에 아주 백마탄 왕자님 마냥 하얀 바지. 커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바로 티나는. 예. 커피 흘려라, 쏟아라. 커피 한 방울이라도 떠올리면 더 큰일 나는 하얀 티. 야, 이거 신경 많이 쓰는 룩인데. 이거 꽃보다 남자 룩 아닌가요? 이렇게 다 하얀색에 딱 핏감 좋은 베이지 코트. 야, 너무 예쁘다, 이거는. 네. 민혁이 형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이렇게 입고 가면은 라디오 출근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와, 누가 봐도 DJ 같아. DJ? 와우, 와우! 디룩디룩입니다. 와우, 와우! 깔끔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애들을 추가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 애티튜드 네. 자체가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세럼 룩으로 이렇게 한번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너무 깔끔하네요. 안에는 이제 이투류 가볍게 창섭 씨 취향에 따라서 카라로 입거나 라운드로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한번 가볍게 힘을 줘봤습니다. 선글라스. 노래를 부르실 때 선글라스 끼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이 룩은요 박상민 선배님으로부터 따왔습니다. 오! 축가를 또 부르는 사랑이 가득한 룩이잖아요. 사랑의 룩. 좋아요. 야, 네. 아, 좋았다. 이거 멜로디 꼭 붙여줘야 되잖아요.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사랑의 룩.
자 이제 대망의 제일 기대돼. 난 옷장에 쩔어도 없어. 일단 저의 키포인트는 해외잖아요. 해외인데 이제 추운 곳을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글로벌하니까요. 최대한 좀 많이 껴입을 수 있도록. 어디로 보내려고? 자 일단 이너로 아주 사랑스러운 현대가래성 하트. 거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약간 봄 느낌이죠? 예. 네. 이너로 자 이게 레이어드를 해서 밑에 딱 보세요. 카라 부분이 나옵니다. 네. 후드를 입어도 난 이 꼼데 하트 마크가 좋은데. 아 여기 뚫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감기 걸리지 않게 모든 걸 덮어버릴 수 있어. 뭐 아니 무슨 저양이야. 옷이 다 덮어져. 아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자켓이에요. 여러 가지 룩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빼서 이렇게 하면 완전 봄 느낌이고, 팔 걷으면 여름이고, 이제 가을 겨울. 겨울. 그럼 은광형은 사계절 내내 그것만 입으면 되겠네요. 준비한 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활용 점정이 남아있죠? 알프스 산맥에서 광고를 찍을 수 있잖아요. 아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비닐을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진짜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룩 이름이 어떻게 되죠? 봄, 여름, 갈, 겨루. 뭐예요? 봄, 여름, 갈, 겨루. 아 이렇게 네. 아 입고 왔습니다. 괜찮네요. 네. 아 잘 어울리네 옷이. 아 네. 괜찮아요. 여기 또 완전 디룩이야 디룩. 아 완전히 디룩. 디룩. 나야 뭐 중요한 날들 입는 느낌. 어 그러게. 사랑의 네. 룩. 사랑의 룩.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진짜 땀나요. 진짜로. 아 너무 따뜻하고. 되게 신선하고 좋아요. 비닐 괜찮네. 잘 어울리는데? 괜찮아요? 네. 나홀로 집에 도둑들 같고 귀엽잖아요 또. 근데 이렇게 옷만 봐서는 사실 투표가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 어허. 지금 박빙이에요. 아 그래요? 확실해요? 각자의 스타일이 지금 너무 개성이 강력해가지고 네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극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오. 그게 가산점으로 좀 포함이 돼가지고 최종 투표를 통해서 오늘 우승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네.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갈게요. 자, 액션. 추운 알래스카에 온 은광. 빙산의 일각을 보러 걷기로 했다. 여기저기서 은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사진을 요구하는 상황.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너무 많이 몰려들어 난감하지만 싫지만은 않은 느낌.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카메라. 땡큐. 굿 잡. 땡큐. 그래도 현 씨가 해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따뜻하게 빙산 타니까 그래? 볼 수 있어 너무 좋다. 그래. 아,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않네. 열심히 했어요. 네. 아 분위기 예, 분위기 몰아서. 자 액션. 라디오 출근길. 로비에 들어서자 민혁을 반기는 방청하러 온 팬들. 민혁 오빠! 오늘 이 사람들을 민혁의 팬들 아닌가? 키스 더 라디오 청취로 아니야. 만들기로 결심하는데. 저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누구세요? 오호호. 뭐야! 멋있잖아! 옷이 진짜 멋있다! 디룩! 디룩! 와! 디룩! 디룩! 당신들은 내 거야! 액션! 오늘은 큐브 이면식 씨와 이민혁 씨의 결혼식입니다. 네. 아, 이 둘은 회사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아서 고속도로 해결했죠, 결혼. 창섭은 그 직원과 단 두 번 네. 지나가면서 인사만 한 사이고요. 아. 도착했습니다. 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무료로 축가도 불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저 선글라스 끼고 왔대. 나 약간 연예인병 같아. 그 순간 멤버와 축의금을 얼마나씩 열댄 논의가 펼쳐지는데 3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뭐 5만 원만 해. 3만 원만 하자. 저? 하나. 너 15,000. 나 15,000. 아예 가자.
은광의 뮤지컬 공연 날 공연장 로비에서 현식을 향해 누군가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왠지 모르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오! 오 현식! 오! 오! 야! 뭐야 뭐야? 야 너 잘 됐어? 어? 야 너 진짜 뭐야? 오랜만이다. 야 여기서 만나냐? 야 너 야. 뭐 공연 보러 온 거야? 어 공연 보러 왔지. 야 너 한 3년 전에 야 그때 그러니까. 우리 거기 저기서 만났잖아 거기 그러니까. 기억나? 네. 거기 어? 아, 대충 얼버무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하필 그 사람 옆. 야 2년이야. 야 우리 그때 그 마셨던 그 술 뭐냐 그거 그 뭐였지 그 뭐, 그때 너무 취했어.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아 재밌게 보라고. 아 추워. 아 나 알레르기가. 자꾸 올 거야. 알레르기가. 은광씨 아니에요? 은광씨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은광씨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야 축가로 이런 거 처음 봐. 축가로 와 뮤지컬 넘버를 처음 봐. 행복하게 살게요. 이야기가 다 이어지네. 행복하게 살게요. 자 우리 용수철 팀과 멜라니 팀 각오 한마디. 저희 결혼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주신 투표, 네 저희에게 저희 앞으로 결혼 생활 아주 행복하게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기면은 저희 직원이 결혼하는 날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결혼 신부 있으면 가서 알래스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네, 투표함 들어오세요. 어, 투표함. 와. 대박. 진짜 투표함에 이렇게까지. 자, 소신껏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예, 소신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없고요. 치팀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오, 있어. 자, 이렇게 해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네, 투표 결과가 나왔고요. 오. 소원부터 우선 듣고 아, 소원로 저는요, 그러면 네. 소원 우리 오늘 SSF샵과 함께 하잖아요. 네 쇼핑 한 번 더 하기 오, 하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할게요. 뭐, 100만 원 선? 어, 큰데요? 둘이 합쳐서 100만 원 선? 금액을 정하지 말고 네 B컷은 어디든 가서 오케이, 오케이 네. 같이 쇼핑하는 쇼핑하기 오케이 좋아요. 계산해주기 계산해주기 렛츠고 한 표 차가 나왔고요. 거짓말! 진짜예요? 네. 말도 안 돼. 미션의 우승팀은 어차피 저희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네. 저희 결혼합니다, 여러분. 꼬인! 네. 나 좀 올라왔어, 요즘에 아, 패션 그러면은... 5만 원만 해 3만 원만 하자. 총 11분 중에 6표를 얻으신 멜라인 팀 우승 멜라인 팀 우승 자기야 우리 근데 이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잘 맞는다는 거예요. 아, 잘 어울린다는 거. 네. 아... 옷핏이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완전 그냥 원래 창섭 씨 옷 같고요. 네, 원래 은광 씨 옷 같진 않지만 잘 어울려요. 네. 어, 우선 이렇게 감격스러운 네. 우승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러니까요. 쇼핑을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갑자기. 네. 네.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오늘. 옷을 골라주는 게 또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네. 했잖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돈독해지고, 돈도 쓰고. 저는 무엇보다 평소에 제가 쇼핑하기를 좀 귀찮아해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많은 브랜드를 모아놓은 샵에 가면 어 쇼핑하기 편할 것 같다. 네. 오! 놀았지? 놀은 거지? 놀았어. 이건 놀인 거야. 기회가 되면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쇼핑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원투비 비디오였습니다.